자, 봉봉근 페이스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골반에서 랜드마크입니다. ASIS 전상장 골격이고요. 이 근육은 손가락 두개 정도의 넓이인데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말려서 나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표층에 있고요. 뭐 아무렇게나 마사지해도 그 기본적으로 봉봉근은 이제 터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팩트가 뭐냐면. 여기 ASIS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가는 봉골근하고 대퇴 직근이 있습니다. 그 아래 AIIS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대퇴근막 장근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요쪽에서 기시부에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퇴에서 오게 되면 외측 강근, 중간 강근, 대퇴 직근, 내측 강근이 슬개골을 안쪽으로 당기느냐, 바깥쪽으로 당기느냐, 아니면 위로 당기느냐를 가지고 근막 통증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 페이스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그 위를 한번더 압박하고 지나가는 게 봉골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 근육이 서로 끊임없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근막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사뢰측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볼륨업을 시키면서 사뢰측 관절을 압박하게 되는데 속에 대내전근하고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거위발 모양근으로서 이 대퇴 전부하고 내측하고 후부 근육들이 서로 또 균형과 장력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또 압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봉골근은 이 위서부터 기시서부터 정지까지 끊임없이 근막 통증, MPS를 일으키는 근육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대퇴삼각을 형성하면서 하지로 내려가는 정맥동맥 신경에 바운드를 형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근육은 이렇게 나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게 되게 되면 약간 일자의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고관절의 형태. 이제 만약에 뭐 S자 다리라든가 Q각이 증가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잘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똑바로 놓고 하는데 약간 오금만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측에서 위축부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선을 긋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내측에서 위축부 방향으로. 자, 이렇게 되면 섬유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기시부에서, 패트리 사지를 해줍니다. 바깥쪽에는 이제 TFA, 이제 중간 강근, 대퇴 직근, 그 다음에 봉골근.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 미세하지만 약간 테크닉이 정밀해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대퇴. 대퇴에서는 이제 포페이스 트러블 메이커라 해서 대퇴 사두근끼리의 근막 통증이 있으니까 대퇴 사두를 벨리를 이렇게 속에서 우두우둘 거리면서 심부 근육하고 표층에 있는 근육을 서로 각기 마찰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근육이 회전이 일어날 때 덜컹하죠. 이 덜컹할 때 밖에 근육과 안에 근육 간의 마찰로 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놓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은 이완이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선의 형태로 회전을 주면서 덜컹덜컹하면서 심부 근육과 표층 근육을 잘 마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위쪽에는 여기서 대내전근하고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몸 안쪽으로 바짝 붙여서 허벅다리 내측연으로 수장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이때도 대내전근하고 내측관근, 그 다음에 봉골근이 여기 근건 접합부를 이루는 부위입니다. 자, 나머지 여기는 이제 아래쪽으로 오면 이제 여기는 그 거위발 모양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테크닉은 단조롭지만 심도 있고 정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도형 설명을 하게 되면 ASIS 쪽에서 이게 ASIS인데 이쪽에서 이제 TFL이 지나가고요. 요쪽으로 내려온 게 봉골근입니다. 봉골근이 가로질러서 내려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장내전근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대퇴삼각. 대퇴삼각을 이뤄서 여기 벤이 지나가게 되죠. 정맥, 동맥, 신경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TFA라고, 여기 봉골근하고는 삼각형을 이루면서 무릎을 안정화시키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그 내전근하고 다시 삼각형을 이루면서 무릎을 안정화시킵니다. 다 풀어야 된다는 뜻이죠. 내전근, 바깥쪽 외전근, 그다음에 가운데로 지나가는 봉골근.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거위발 모양 건점이라 해서
여기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 전체 압력을 다 줄여서 여기에 부하를 줄여줘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대퇴 동맥이 지나가지만 또 바깥쪽으로는 외측 대퇴 피신경이 지나가요. 외측 대퇴 피신경. 외측 대퇴 피신경이 내려갈 때 요 봉공근을 지나가거나 봉공근에 이게 그 서플라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같이 풀어줘야 돼요. 버닝은 바깥쪽에서 나타나요. 전 외측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 외측에 감각이 없어요. 따끔따끔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눌렸다는 뜻으로 요 근육을 함께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표층에 있는 근육이라 막혀도 되지만 이렇게 알고 하면 정교하게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요 시스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